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러시안 체인 스티치와 피스틸 스티치 두 가지를 수놓을 거예요. 지난 기초 스티치에서 배웠던 내용과 중복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 러시안 체인 스티치를 할 건데요. 레지 데이지 스티치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도안대로 수놓기 위해 레지 데이지 스티치 하나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단에서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습니다. 완전히 당기지 말고 천 앞에 고리를 남겨주세요. 위쪽으로 한 담 지나 올라오면서 아까 만들었던 실고리 안에서 밖으로 꺼냅니다. 실을 끝까지 잡아당기고요. 실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 완성합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고요. 러시안 체인 스티치는 하나의 레이지 데이지에 두 개의 레이지 데이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밑에서 바늘을 꺼내고 나온 자리로 다시 넣습니다. 천 앞에 실 남겨두고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세요. 바늘은 실고리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실 끝까지 당겨주시고 다시 나온 자리로 바늘을 넣고 이 상태에서 레이지 데이지를 만듭니다. 왼쪽 사선으로 한 땀 지나 바늘을 꺼내고 실고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실을 당기세요. 고리 너머로 바늘을 찔러 넣어 왼쪽 스티치를 완성합니다. 이어서 하단 스티치의 실고리 안쪽에서 바늘을 꺼내세요. 다시 나왔던 자리로 넣고 오른쪽 사선으로 한 땀 지나 나오는데 실고리 안에서 밖을 향합니다. 그리고 당겨주세요. 고리 너머로 바늘을 찌릅니다. 여기까지가 러시안 체인 스티치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 사선으로 레이지 데이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수놓습니다. 밑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에 두 개의 레이지 데이지 밑을 통과하세요. 그런 다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양은 둘 다 똑같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것을 선택해 주세요. 방금 배운 방법으로 도안의 끝까지 수놓아 주세요. 피스틸 스티치입니다. 천 앞으로 바늘을 꺼내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 번 감습니다. 한 번, 두 번. 왼손으로 실을 잡은 상태에서 한 땀 지나 바늘을 넣으세요. 뒤에서 실을 끝까지 당깁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천 앞으로 나오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 번 감고 한 땀 지나 찔러 넣습니다. 뒤에서 끝까지 실을 당겨주세요. 피스틸 스티치는 이런 방식으로 수놓는데 프렌치 노트 스티치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롱 프렌치 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늘대에 실을 감는 횟수도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채워주세요. 테두리까지 100스티치를 마치면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